hibachi, benihana, teriyaki. Nagasaki, Okinawa, Hokkaido, Yokohama. Karate, judo, sumo, samurai. Nissan, Honda, Mitsubishi, Subaru. Buddha, shiitake kimono. Tempura, sushi, sashimi. Fujitsu. I can't read that.그동안 초밥 맛집을 찾으러 1년을 기다려 드디어 예약하고 가게 된 춘천 가성비 그리고 맛까지 기가 막힌 연인의 초밥 매주 화, 수, 시고 재료 소진 시 끝 좌석도 8개 뿐 남춘천역 바로 앞에 위치한 춘천 최고의 데이트 코스 초밥 맛집을 소개합니다. 오늘 먹을 메뉴 오늘의 초밥 그리고 모든 초밥 가격도 아주 좋아. 일단 락교 초생강을 그릇에 담고 준비하시고 나왔다 내 초밥. 농어, 황어, 황새집 뱃살, 연어, 새우, 계란, 롤, 모밀, 마지막으로 튀김까지. 아 벌써 배가 부르네. 기대 만땅.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토치로 불살라 버린 새우 초밥부터 간장에 찍어서 한입 먹음. 와 불량과 새우의 식감이 장난이 아니네. 와우. 이거 초밥 맞아? 아니 갈비 맛도 나고 장어 맛도 나고. 이야 손님들이 이래서 새우 초밥을 따로 주문하는구만. 꼭 두 번씩 시켜야 하는 메뉴라는 점. 광어 초밥도 적당한 쫄깃함과 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. 와 계란 초밥은 마치 일본 도쿄에서 먹던 맛이야. 달지도 않고 야 황새집 뱃살까지 쫀득한 식감에 아 살살 녹내도가 여름엔 모밀이지. 와 모밀 비주얼과 시원하게 국물과 면도 아주 좋아. 롤도 견과류가 많아서 디저트인 줄 알았지만 마요네즈 소스 가득한 롤 맛이 야 여기 진짜 잘 왔네. 마지막으로 튀김으로 마무리. 초밥 9피스 롤 1피스 모밀 튀김까지. 와 점심 메뉴 정말 기가 막히네.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초밥 맛집 인정. 춘천 여행 오신 분들도 미리 예약을 해서 꼭 한번 온다고 하는 연인의 초밥이었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초밥 땡큐.